평등시대 아니요. 불알이 떨어졌나 보는데 옛날 가부라고 설거지 그래가지고. 네. 자, 예,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렇죠. 품바들이 여러분을 만납니다. 네. 이분은요, 예, 경력이 40년이에요. 40년이에요? 예. 와. 그리고 또 이분은요, 이분을 보면 문어가 생각나. 아우, 자, 말이 필요 없는 네. 품바계의 대부, 길순 품바를 소개합니다. 길순입니다. 대박스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참 효도 한번 찾아가 보려고 무척 찾았던 그 길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절부였는데 뭐가 절부였냐면 부동산이 엄청 많았네. 그런데 그 부동산을 나한테 딱 물려줬는디 아직까지도 부동산은 부자이긴 한디 그린벨트로 묶여서 그래서 그 시절에 내가 절부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힘이 낙낙거리면서 인생 지르겠던 노래 한번 딱 찾아갈라. 우리 음향 선생님에게 박수 한번 주시오. 명동 군 고요한
명인시에서 술 취해 걷는 시점 예쁜 사람 언제까지 이봐 여자 나에게 찬잔한 미소를 놓고 술 한 잔만 갖다 줘. 그 시절에는 그 여자가 10만 걷고 날 찾아왔는데 이제는 빠이빠이 없다. 진짜 시장 어디 가셨고? 에휴, 이거 테이프 컨팅식을 해야 되는데 무슨 잔치 축제 내놓고 테이프 컨팅식을 안 하고 가보네. 다시 왔다고? 한 점 먹어봅시다. 직업의 규칙이 있냐? 거지답게 떳떳하게 말자. 나는 세상에 살 때 사랑은 쉬운 건 줄 알았어. 그냥 아무나 사랑은 이렇게 그냥 사랑이 쉬운 건 줄 알고 그러고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가는 줄 알아. 그리고 사랑을 했더니 생겨나는 게 있습니다. 책임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이 나를 딱 버리고 나니까 이별이란 글자가 딱 주기가 오는데 그 이별 뒤에 저기 저 이렇게 보니까 부부 같은데 저쪽에는 무엇이요?
처녀 대합시요? 혹시 저 사랑 이별을 아시오? 한참 좋을 나이인데 이별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지 않요? 그래서 술 한 잔 딱 넣고 씨앗으로 안주를 삼아서 딱 취했더니 사랑에 취한 이께 가슴이 뜨거워지고 술에 취한 이께 머리가 뜨거워지고 사랑이 깨지니까 가슴이 아프고 술이 깨지니까 뒤통수가 아프고 그 여자가 나를 버리고 가니까 말 못한 사연이 아프고 어떤 말인지 알아들 말아듣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랑을 위해서 재활용을 한번 해보려고 리모델링을 했더니 그것 또한 유통기간이 있더라.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흔히 아는 말 있지 않요? 남전여비라고. 아시죠? 남자가 존재한 까닭은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존재한다. 고로 항상 여자를 우선으로 마침 뭐 있으면 여자 먼저 드시라고 그러고 이따가 집에 갈 때도 여자 먼저 타라고 차 먼저 딱 열어주고 주무실 때도 여자 먼저 주무시라고 그러고 죽을 때도 여자 먼저 죽으라고 그러고 여자 먼저 모든 걸 쓸쓸하다가 보니까 봉사하신 남자분들 고생 많이 있어. 그래서 남자 여러분 장기 한번 더 갑시다. 내 말이면 남자분만 박수. 여자 여러분 박수치는 잘 보시오. 사람이라 그런 것이 솔직히 뭐 여자가 남자 보약해 줄 때 건강 생각해서 허겄소? 다 저녁에 지한테 돌려받으려고 남자한테 보양식 주지? 그러면 안 될까? 옆집 아줌마가 좋아져. 그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자를 위해서 삽시다. 그리고 흔히 살다 보면 좋은 마음도 있고 슬픈 마음도 있지만 세상사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귀로 들었던 것은 생각하지 말고 눈으로 봤던 것은 마음에 두지 말고 고마운 건 꼭 새기되 어디다 새겨? 쫙 있는 천년 바위에다가 딱 새겨서 절대 잊지 말고 갖고 사시라고. 미움은 흐르는 세월에 가게 더욱 띄우시고 고마운 그 사람에게 바치는 노래 천년바위 한번 가볼까 합니다.
내가 집 잘 되고 못 되면 그 자식이 나름인 것이지. 난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운영을 살아서 이 모양이 뭘 돼요? 쉬었다가 이거 한번 풀고 나면은 갈 곳을 뻔한 곳 아니겠는가. 혹시 세상에 무슨 근심 걱정이라도 있는가. 여보시게 무엇을 이렇게 안고 잡아줬냐. 그러고 핸드폰을 머리를 뜯어 옆에 있는 사람은 태어나고 살고 옆에 있는 여자 손 한번 잡아줘. 얘는 그런 거요? 이제는 아무것도 그리워 말이야. 생각을 하지 말자. 세월이 오가는 길목에 서서 천년가의 시원하시오? 나도 희망이라 그러면 이 그림에 딱 하나 해야 되면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게 소원인데 생각해도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 같아. 아이고 회장님. 네? 네? 똥구멍 안 찢어졌어요? 나 보다가 깜짝 놀랐네.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찢어져요 그래. 나보다 낫구만. 그게요? 예.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거만의 캠지요. 그 한 번만 더 보여주면 안 돼요. 그것만 한 번 더 예. 볼까요? 한 번만 더 보여주마. 쪽 찢는 거. 하나 둘 서이. 하나 둘 셋. 셋. 시동이야. 아니 부자가 시동. 하나 둘 셋 아니요. 하나 둘 신 니. 와.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애정어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이 묻어나는 네. 그리고 또 애완이 곁들인 그렇죠,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역시 경륜